이산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는 오늘로써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통형 모의사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그 문제를 풀면서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서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 문제풀이를 마무리치면 여러분은 그동안 수업 시간에 체크했던 문제를 위주로 해서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시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04조 주택법의 내용을 체크하겠는데요. 이 주택법은 일곱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곱 문제 나오면 다섯 문제 이상 맞춰야겠다라고 욕심 부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은 양이 좀 적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점수를 얻도록 해야 공법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이거하고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을 좀 우선적으로 파세요. 그래서 여기서 열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열두 문제 나오고 일곱 문제 나오니까 거의 절반 정도 나오죠. 열아홉 문제. 그래서 두 가지 법을 좀 집중 공략하고 나머지 이제 법을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 이제 주택법을 보겠는데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보시면 주택법령상 용어, 이 용어 편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기본서 466조부터 474조까지 있는데요. 자,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주택단지.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법에 따라 여기다 주택, 부대, 봉설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은 토지, 또 대지 조성사발하겠더라고 사업계획 작성해서 바로 승인을 받은 일단의 토지가 하나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면 이것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대지 이렇게. 그래서 이 면적 대비 바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주택인 건축물. 이때 여기 이 땅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 이때 분리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위로 설정해 주면 생활권이 같아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끼리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고 터진단 말이에요. 죽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일정한 시설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택단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할 테니까 참고해라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그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철도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 전용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 왔다 갔다 못하겠죠. 이때는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고 각각 별개의 주택단으로 봐야 된다는 것.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숫자 나온 게 이제 시험공부로서 중요해요. 이게 일반 도로다, 아니면 도시 일반 도로다, 아니면 도시 군가유로 바로 이거 앞으로 도로 만들 부지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시 계획 예정도라 하죠. 도시에 따라 했다면 도시 계획 예정도로, 군에 따라 했다면 군 예정도로 하는데, 그래, 도시 계획 예정도로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이 폭이 얼마에 사면 절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가? 일반 도로 경우는 1담에 2니까 20m 이상. 암기할 때. 그리고 이 예정도로는 예정, 이것을 그냥 편하게 애정을 느꼈다. 젊은 친구들 남녀간의 사귄데 애정을 느꼈다 그러면 만나자마자 팔로 안아준다 그랬죠. 애정 팔. 그래서 8m 이상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하니까 암기. 이게 결정적이에요. 알겠죠? 이 수치는 꼭 암기를 하시도록 하셔야겠다. 그리고 뭐 또 그 지방 도로가 있다, 뭐 국도가 있다, 뭐 서울 특별 시도가 있다, 이런
그런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때도 그런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면 1번 보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A 정도로 도시계획 A 정도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맞죠? 자, 맞습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이 주택법상 2번과 3번 묶어 쳐가지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거 아시고. 이때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종류가 세 개 있다. 그래,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끝. 공동주택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끝. 이렇게.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는 바로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각 4개가 있었다 그랬죠. 4개. 여기에 있는 거 3개 있다가 여기는 공간이 더 추가되었고 여기 3개 있다가 여기는 기숙사가 더 추가되었었죠. 그러나 바로 주택법으로 넘어서는 이 주택법이 왜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냐면은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에 의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자 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공간 이거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공간은 공직자에게 총리 도지사인 데 주는 바로 주택이죠. 그리고 기숙사나 학교 학생 공장 종업원 바다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물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주택법상 주택 절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가구택이 포함되지 않는 틀렸죠. 포함된다. 3개가 포함된다. 써야 되겠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이 포함된다. 3번 공동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3개만 기고 기수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다 건축됩니까? 토지에다 건축하죠. 그 토지를 그 부속 토지라 합니다. 이런 부속 토지가 있어야 이 주택인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세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건축물이다. 그게 전부다. 그러면 이것도 주택이고 일부다. 그러면 그것도 주택을 보는데 이때 이 주택인 건축물에 부속된 이 토지도 주택인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된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좋아요. 두 번 나왔어. 제외된다. 그럼 틀리고 이 부속된 토지가 없으면 어떻게 이 주택인 건축물이 탄생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까? 부모. 그래 이 토지도 이 건축물도 부속된 토지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속된 토지는 주택인 건축물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포함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이 보십시다. 주택법상 이렇게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나가고자 하는 자들 주택단지 만들어가지고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다. 그럼 여기다 법대로 이제 허용되는 양의 주택을 공동주택 뭐 건축하겠죠. 아파트 뭐 1동이도 넣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주택만 건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택의 재균을 다 발휘하도록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도 설치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서 나가가지고 사업계획 여기 보세요. 사업계획서 짜가지고 승인 신청할 때 이런 배치도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거 따라야 돼.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내려면은 그 반드시 부대수로 위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양 이런 것들 조정해가지고 내야 돼요. 또 여기 보세요. 이 부대수만 넣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주민들이 와서 살게 될 건데 입주해가지고 입주자 등이 와서 거주할 때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도록 하는 시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이들이 가장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하는 것이 어린 노트죠. 어린 노트.
이런 것들이 봉리설이에요. 봉리설. 더 크면 유치원, 더 연세 드시면 경로당. 그리고 운동해야 되죠. 주민운동설. 먹고 또 드셔야 되죠. 그게 바로 다 근린생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리설하고 부대설을 잘 비교해서 알아주셨는데, 부대설은 주택에 딸려있는 다섯 개 정도 남기.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설비. 뭐, 그 다음에 경비실, 담장. 이 정도만 딱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리설 다섯 개. 아까 했죠. 어린이터, 유치원. 그 다음에 그 경로당, 주민운동설, 근린생활설 꼭 암기하세요. 그래서 5번. 주택에 딸린 마지막에 처음부터 주택에 딸린 어린이터, 근린생활설, 유치원, 주민운동설 쫙 네 개 줄 것이고, 이거 뭐라고? 봉리설. 마지막에 지역난방공급설 그것도 줄 것이고, 지역난방공급설은 바로 이거예요. 기관시설. 뭐라고요? 기관시설. 그래, 기관시설이지 부대시설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주택법상 용어 중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민주택규모 이거하고 꼭 구분할 게 국민주택이에요. 자, 국민주택하고 이것도 우리 책 기본서 470페이지 있죠. 자,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규모는 정확하게 비교해 두셔야 돼요. 뜻을. 그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요. 이런 것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이 자들 공공사업체죠. 국지, 여기 한국토지공사, 공사, 지방공사일 때 공짜에서 국지공. 국지공인 공공사업체가 이렇게 건설했다. 가서 보니까 단독택이다. 가서 보니까 공동택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건설한 이 주택. 그 단독택 아까 세가 있었죠. 공동택 세가 있었죠. 이때 단독택은 1호당, 공동택 1세당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때 이런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그럼 틀려요. 여기 하나 꼭 더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되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더 붙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 말까지 붙어야 국민주택의 정의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이따 봐야 되겠죠. 또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 이런 재정이라는 자금 있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 그에 따른 대의 조성할 때 쓰려고 정부에서 적립해 놓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주택도시 바로 기금, 주택. 도시 기금법에 따라 적립해놓고 있는 주택 도시 기금이 있죠. 이 자금을 지원받아요. 이렇게 국가 돈이라든가 지자체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또 이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지원받아서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거 봐보세요. 건설을 하든 기존 것을 개량하든 바로 이 돈이 들어가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량해도 돼요. 꼭 아셔야 돼. 건설한 주택이든 개량한 주택이든 그것이 단독택이든 공동택이든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이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무엇이냐 하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그 주택이 단독택이면 1호 공동택이면 1세당 주거 전용면 주거 공간을 쓰는 전적인 면적을 주거 전용이라고 하죠.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얼마? 그렇죠. 도시역도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얼마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보느냐? 바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이 1호 1세당 100제곱미터인 아파트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OX. 오, 좋았어. 여기는 국민주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가능성이 있다? 85. 오, 좋았어. 자, 거기까지요. 그래서 1번, 바로 포함을 지워버리고, 제, 두째 줄 포함 지워버리고, 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민영주택. 민영주택을 먼저 보겠는데, 민영주택도 꼭 아셔야 돼.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거 꼭 알아셔야 돼. 뭐라고?
국민 주택을 제한 주택. 꼭 그게 아예 뜻이니까 그대로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이때 이런 국민 주택하고 민영 주택,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을 뭐라고 하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세대 금융 공동주택은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알아주셔야 되죠. 세대 금융 공동주택은 한 세대를 여러 구분해서 만든 주택이죠. 그때 각각 구분된 공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있는이 틀렸고. 그다음에 4번. 도시형 상하택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바로 도시형 상하택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주죠. 세 가지. 300세대 미만.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그래서 국민주택이 틀렸어요. 국민주택 규모가 들어야 돼요. 규모. 마지막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도시역에 건설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요구하죠. 도시역에 있는 땅에다 건설해라.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해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라. 그래. 그래서 틀렸고. 5번. 5번은 친환경, 건강 친환경 주택이랑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바로 그것은 오른쪽 페이지 보면 나오죠. 해설을 통해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5번 해설 보면은 건강 친환경 주택이랑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 주택 이 정도 보시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건축물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완전히 줄이는 절감하거나 이산화 배출량을 완전히 줄이는 절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가볍게 읽어두시고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기존 주택을 그 말을 또 체크봐요. 기존 주택을 바로 기존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너무 그 평수가 크다. 그러면 한 세대지만 기존 세대까지 포함해서 두 개까지 쪼개가지고 하나는 세 넣고 하나는 진이 살도록 하는 그런 세대분 공동주택 설치를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야 할 때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을 받고 신고하고 신고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대분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설치 기준. 찾아가지고 설치 기준. 설치란 말이 다 체크해요. 세대 금융 공동주택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때 설치 동남이 기준 동남이 그 말 찾아가지고 설치 기준을 잘 알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 이 규정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존에 이 아파트 큰 세대가 있었다, 한 세대가 있었다. 근데 여기 전용 면적이 200평 돼가지고 60평이었다. 그러면 방이 한 4개 있죠. 그리고 여기 현관이 있고요. 현관. 이때 방 이렇게. 과거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걸 분양받았던 그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고 애들 방 하나 주고 부부가 살라고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 이제 이 부부들이 30대, 40대 받았는데 바로 3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부들도 70대가 되어버렸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애들 출가해서 텅 비어버렸어서 방이 3개.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바로 그러면 이거 방 하나 여기 출입구라 합시다. 여기가 출입구. 여기가 출입구다. 현관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사해서 세 나눠도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설치 기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때 기존 세대까지 해서 이 세대금융 공동 설치할 때는 이거 별도로 쪼갤 때에 이것만 하나 쪼갰어. 그래서 두 세대까지 만들 수 있다. 기존 세대 합해가지고. 이게 중요해. 몇 세대까지만? 두 세대. 이때 이 세대분양 공동을 설치해 나갈 때 설치할 때 이 사람 세입자 들어와서 편하게 살도록 여기다 욕실도 꼭 만들어주고 부엌도 넣어주고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해줘라. 이렇게 그걸 구분 출입이라 뭐라 한다고요? 구분 출입문 꼭 설치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단지. 이 단지가 지금 기존 단지니까 여기 이런 주택이 이 단지에 900세대 있다. 각각 동에 90세대가 구성되어 있고 10동 있다. 그래 1동부터 2동 해서 10동 있다. 그러면 이 안에 900세대 있을 때 900세대를 다 이렇게 세대분 공동주택으로 설치할 수 있냐? 세대분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단지에 주차장이 복잡해지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세대분 공동주택으로 설치할 때는 900세대 중 10분의 1만 허용하겠다. 이게 중요해. 그러면 900세대 10분의 1은 90세대죠.
그러면 이제 남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90세대도 한동안 있다 다 몰아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냐? 아니죠. 그러면 또 이 동의 앞에가 또 없나? 그 주차나에 복잡인다. 그래서 각각 동에서는 전체 그 동의 90세대다. 그러면 그것의 3분을 넘지 않도록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꼭 암기해야 돼요. 전체 세대수 대비 10분의 1 넘지 말고 각 동은 각 동의 세대수 대비 얼마 넘지 못하도록 하자. 3분의 이 수치를 꼭 암기해야 돼. 이제 금방 했던 것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알겠죠? 자, 그걸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틀린 거 그랬으니까 몇 번이 틀렸을까? 4번. 그렇죠. 4번에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가볍게 자 읽어두셔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설된 그 세대운용 공동주택 세대수의 경우에도 그 구분된 공간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재한다. 자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설된 그 말 지워버리세요. 5번에 말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설된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그 말 지워버리고 건설된 듯이 부르고 세대분용 공동토 세대수와 관련해서 세대수 경우에는 는자로 쓰고 경우에는 그 구분된 공간은 세대와 관계없이 몇 세대로 계산한다? 하나의 세대로 산재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4번은 이제 그 신규로 건설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자 이 신규로 건설할 때는 이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야 되죠. 이렇게 사업계획서 받아야 이제 건설할 수 있어요. 그때 건설할 때에 기준이 있죠. 기준 이 각각의 세대금융 공동들 건설할 때 각각의 공간 구분된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현관 꼭 설치할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 전체 구분된 공간을 하나의 세대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 구조의 경계를 둔다든가 연결을 넣도록 할 거. 그 다음에 이 단지 전체 세대수 대비 이 세대분의 공동주택은 3분의 1 넘지 말 거. 그리고 각 동에서도 그 동에 그 동이 아니라 그건 규제하잖아요. 이 단지 전체 세대수 대비 3분의 1 넘지 말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세대분의 공동주택의 연매자께가 이 안에 들어가는 전체 연매자께 대비 바로 3분의 1 넘지 말 거.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5번. 5번은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1번 없는 셋째 줄 없는 체크서 두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구분된 공간에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재한다는 거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대분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말 거. 그 다음에 4번 바로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의 합계가 바로 그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 대비 세대분용 공동택의 그 전용면적 합계가 3분의 1 넘지 말까 이거 받으십시오. 근데 이 건설할 때는 각 동 세대세비 얼마를 넘지 말라 이런 기준 없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건설할 때 한 동에다 몽땅 집어든다. 그러면 그 앞동에다 그냥 주차장 몽땅 확보하면 되거든요. 지하도 뚫듯이든. 그래서 건설할 때는 한동 세대수 전체 대비 얼마를 넘지 마라. 이런 기준 없습니다. 알겠죠? 건설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이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넘어가시죠. 5번. 이 도시형 상태. 이것은 471쪽, 472쪽 있는데 틀린 거.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아까 했죠. 궁택이 아니라 궁택 규모가 꼭 들어야 돼요. 궁택 규모.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형 사택은 세 가지가 있죠. 도시형 사택은 단정 연립, 단정 다주택. 이 두 가지는 건축인의 심 거쳐서 5층까지 주택을 건축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원룸택이 있는데 원택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된다는 거. 어떤 요건이냐. 각 세대당 그 독립된 주거형태가 가능하고 욕실, 부엌, 현관 꼭 달아주고 그 다음에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50점트 이하로 하고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가 됐든 아까 50점트 이하라고 했죠. 그 안에서 공간을 배치할 때에 욕실 및 보일실 제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되 그 전용면적이 30점트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 미만이면 한 개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다 설치해서 안 된다는 것.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으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 자, 이 같은 건축물에는 도시형 살택과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원룸 주택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부터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꼭 아시고, 그리고 바로 이 단정 열택, 단정 다택을 건축할 때 그 속에다 원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준주거라든가 상업적에서 원룸 주택을 줄 때는 이 원룸 주택하고 그 밖의 바로 주택을 함께 건축해도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308페이지 보죠. 308페이지 보시면 6번은 갈표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자, 6번은 기출문제인데요.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민영주택 줄 것이고 마지막에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민영주택은 절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이 될 수 없죠. 거기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국민주택을 취한 주택, 그 말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한국토지동사 밑에다가 또 국가지방자산체 이런들이 그래 한국토지동사가 수도권에서 건설한 주거 전용면적이 80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아까 이 국가 여기요, 여기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한국, 토종사, 지방사 건설한 주택이 있었다. 그것이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국민주택이죠. 이때 수도권은 아까 얼마를 국민주택이라고 했어요? 85.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국민주택 되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이라고 하는 자금을 주마다서 건설을 하든 개량하든 주택이 나왔다. 그것이 국민주택이 되려면 여기요. 아까요. 이 지방자치단체 여기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재정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건설하든 개량 주택이 나왔어. 그것이 국민주택이 되려면 뭔만 충족하면 돼? 이것만 충족하면 될 것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말 싹 줘버리고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그까지만 남겨놓고 다음에 싹 줘버리고 거기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 된다. 그 다음에 4번. 자, 다세대 주택에다 줄 거예요. 다세대 주택에다 줄 것이고 바로 밑에다 공동택을 써놓으세요. 공동택. 다세대가 뭐다고요? 공동택이. 자, 이 보세요. 이 공동택. 아까 공동택이 3개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택입니다. 그랬어요.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주거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A벽이 있다. A벽이 60cm다 이거. A벽이 60cm라면 A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서는 중심선이 있을 것이고 A벽이 60cm면은 반지름씩 들어갔을 때 바로 절반씩 들어가면 중심선이 되려면 30도 되거든요. 이때 이걸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선. A벽의 중심선. 그리고 바깥선이라고 해요. 바깥선이.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부선이라고 해요. 내부선. 여러분이 아파트 101동 101호를 분양받아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거 용도로 전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이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공동택의 한 세당, 1세당 주거 전면적은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그래야 돼. 알겠죠? 여기 봐봐요. A벽의 뭔 선? 그래.
내부선을 지나서 그 변자를 산정하면 된다. 여기서 A벽이 이렇게 두껍다. 그러면 A벽이 옆집에도 또 이렇게 있다. 옆집도 있다. 그러면 옆집과 우리가 같이 쓰는 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공용면적이라고, 공용면적.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니까 뭐라고 한다고?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죠? A벽의 면적은 그래서 아니다. 이거 아시고. 그래, 틀렸어. 자, 그리고 이 공동택의 모양새가 주거 전용면적인 전용 부분이 있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이 있죠. 복도, 계단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주거 전용면적 계산할 때 포함할 것이 할까?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기 봅시다. 이 아까요. 야, 구미택이라고 하는 거 계산할 때 구미택인 단독택 나왔다. 단독택. 단독택 아까 이 단독택이 구미택이 되려면 구미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된다. 이거 아까 85 뭐 이런 게 나왔죠. 전용면적. 이거 그러면 단독택에 주거 전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지금 단독택에 들어가는 땅이고요. 단독택이요. 단독택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이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 이게 지하층이 있고 지하층 1층이 있다 합시다. 이때 이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축물은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 면적은 제해. 알겠죠? 건축물은 바닥 면적에서 무슨 면적을 제한다고? 지하층. 그래, 한번 봐봐요. 여기 본 건물, 여기 봐봐요. 단독택인 본 건축물 있어? 본 건축물인데, 본 건축물과 분리되는 여기에 창고 건물 있다, 차고 건물 있다, 화장실 건물 있다. 그럼 이거서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오, 좋았어. 제한다. 그런데, 여기 봐봐. 이 단독주택이라는 건축물 지하실에 거실 용도의 공간이 있어. 거실 용도. 뭐가 있다고요? 거실. 이것이 있다면,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거실용 지하실 면적은 포함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어. 4번은 공동택이니까 공동택의 경우 주거 전면적은 그것다 딱 줄 거야. 공동택의 경우 주거 전면적은 그것까지 줄 것이고 밑에 다 써. A벽의 면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까 했잖아요.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그러면 끝이요.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고로 공용 면적은 제한다. 고로 공용 면적은 제한다. 됐나요? 무엇은 제한다고? 공용 면적이 뭐뭔지 알죠? A벽 면적도 공용 면적이요. 복도, 계단 이런 거 다 공용 면적이에요. 두 세대 이상에서 사용하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일말 나 있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한다. 이것은 밑에다 줄 거 봐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한다. 그다 줄 것이고 단독주택 주거 전면적은 그렇게 써놔. 단독택 주거 전면적은 이렇게. 단독택 주거 전면적 그렇게 써야죠. 우리 기본서 470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정답이 체크 안 돼 있는데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금방 했죠. 아파트에다 줄 것이고 공동택이죠. 공동택의 경우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용면적이라고 했죠. 공용면적은 주거 전면적이 포함된다, 제한다. 오, 좋았어. 포함이 그래서 틀렸죠. 자, 7번. 7번은 476쪽, 472쪽에 있는데 도시형 생활태 옳지 않는 거 이제 금방 다 중요한 거 했으니까 5번이 틀렸죠. 5번이 왜 틀렸냐. 단정 다주택, 단정 옆택의 경우 주거정책위원회에 지워버려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그 말 지워버리고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건축법상 건축법령상 건축위원회 이렇게 건축법령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거. 8번. 이 주택법령상 용어에 따를 때,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 그것도 줄 거예요. 주택에 해당 여기서부터 줄 거야. 주택법령에다 포인트 잡고 주택법령에다 포인트 잡아야 돼. 주택법령상 마지막에 주택에 해당 그것 다 줄 것이고 그러면 이거 쓰면 되죠. 아까 어디 있냐 여기 단독 공동 아까 했죠. 여기 세 가지 그것도 한번 써봐. 이때 주택 하면 주택에다 따로 찍어서 밑으로 끌고 와서 단독주택 3개 공동택 3개밖에 없다. 그거 3개를 쓸 줄 아셔야 되겠죠. 뭐뭐 있다. 단독택은 그냥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 자, 그것이 아니면 주택 아니라고 그랬죠? 9번, 10번, 아까 했죠? 부대설, 그다 줄 것이고, 부대설 다 줄 것이고, 바로 1번은 뭐예요?
복리셀 있죠? 그렇죠. 복리셀. 나머지는 다 부대셀 아까 했으니까. 10번도 곱하두셔. 복리셀 다섯 개 남기라고 그랬어. 우리 기본서 413페이지만 복리셀 다섯 개 남기라고 그랬어. 기어, 디귿, 리을, 미음 네 개 있다가 하나 더 추가해봐요. 그 미음 옆에다 미음 다음 비읍을 해가지고 걸린 생활서. 그래서 다섯, 네 개 정도 남겨라. 다섯 개 남겨하세요.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설이죠. 넘어가시고 그 해설에 해설에 6번에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6번에 5 이거 잘못됐으니까 5가 아니라 2. 해설에 답은 몇 번이라고? 2번. 넘어가시고 11번. 12번을 보겠어요. 11번은 기관설인데 기관설은 바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그 다음에 지역난방시설, 통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해당성 뭐냐. 3번만 기고 1번은 뭐예요? 부대시설. 2번은 복리시설. 3번은 기관시설. 4번은 부대시설. 5번 부대시설. 자, 12번. 아까 했죠. 주택법령상 이건 467페이지인데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까 했죠. 자, 그래서 몇 번일 것 같아? 1번. 1번은 일반 도로에 따라 줄 것이고 몇 미터 이상이 설치됐다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되지만 그 미만이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되는가? 20미터가 기준이죠. 그래서 미만이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된다. 꼭 아시고 A 정도를 따라 줄 것이고 A 정도에 따라 붙여. A 정도는 몇 미터 이상일 때는 별개, 그렇죠. 그따 딱 8미터 이상. 나머지 꼭 읽어두시고 13번. 이건 475페이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그렇죠. 주택법하고 건축법 달라요.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주택법상 보세요. 주택법상 적용 대상 물건은 주택을 한정돼. 건축법령에 적용 대상은 적용 대상 물건은 건축물로 확대돼. 그렇죠? 건축물의 종류가 그 쓰임새에 따라 그 쓰임새를 용도로 한데 용도에 따라서 29가지나 있잖아요. 29가지. 이런 29가지나 있는데 29가지 중 주택법은 겨우 주택으로 한정하죠. 주택. 그래 이때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까 단독하고 공동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때 봐보세요. 이 단독택 공동택 중 리모델링하면 무엇을 떠올라야 되냐? 공동택.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야 돼. 알겠죠? 단독택은 여러분이 단독택 하나 샀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 분양된 거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고쳐서 쓸 일이에요. 법에서 뭐 리모델링해라 저라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공동택은 공용 부분이 있으니까 법에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공동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리모델링 뭐냐? 이 공동택을 이렇게 신규로 건설해서 분양했는데요. 바로 이거 사용을 했어. 이때 사용하려면 법적으로요 이거 받아야 되거든. 뭐 받아야 돼? 사용검사. 때로는 이게 바로 규모가 적어가지고 3세 미만이어서 그거에 분양될 때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업 받아서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 또 때로는 이게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세 가지 중 하나를 받아내야 법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신규로 막 사용했다. 그때 리모델링 바로 하는 거 아니죠? 좀 사용하고 노화억제 기능 향상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걸 좀 크게 고쳐 쓰는 걸 뭐라고 그래? 대수선. 이걸 과하게 분양받은 걸 전염이 좀 좁다 죽겠네. 애들 커버력 많이 늘어나고 그랬네. 그때 좀 증축해야 되겠죠? 확장사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리모델링 한다. 알겠죠? 그래 이때 기간은요. 대수는 몇 년이 경과돼야 법적으로 허용될까? 오 좋아. 증축은? 오 좋아. 15년. 그러면 이때 증축을 한다. 대수는 한다. 그럴 때 리모델링 할 때 지 맘대로 할까? 허가 받아야 될까요? 허가. 그래 이때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 받은데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을까요?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우리 주택법에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나오면요 앞에 여기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가 숨어있다. 이 다섯 명을 약조로 주택법에서 시장 구청장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때 이 대순하고 증축 특히 증축이 문제가 되는데 증축은 세 가지 경우수로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종전에 분양받았던 그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을 옆으로 복도 같은 거 틀어가지고 넓히는 수평증축도 할 수 있고 옥상에 터뜨 올리는 수직증축도 할 수 있고 별도로 공용분양 그 경로당 같은 거 과거에 이게 분양될 때 15년 전에 분양될 때에 그 중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15년이 되니까 50대가 65살 돼버리고 60살이 75세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늘어났어? 노령인가 많이 늘어났지 그 단지. 그러면 경로당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 젊은 친구들하고 또 늙으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또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경로당을 더 만들어야 했다. 이걸 별동증축이라고 해. 뭘 한다고? 별도로 증축을 한다. 그래 공용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증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봅시다. 이때 옆으로 늘피는 수평증축은 과거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했다 그러면 이상했다면 얼마까지 넓힐 수 있냐? 30% 이내까지. 알겠죠?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까지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직증축은 기존의 세대수가 기존의 층수가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였다. 그러면 최대 몇 견치까지 옥상에 더 올려도 될까? 오 좋아. 2개층 이하까지만. 그 다음에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었다. 이상했다면 최대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 3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증축을 한다. 그러면 벌써 몇 년 지나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가 잘못된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내부에 있는 철근 이런 것들이 부식돼가지고 그 잘못 썩어가지고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증축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거든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안전날 실시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뭐 할 때는 이거 그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안전날을 시장수 구청장에 요청해가지고 시장수 구청장이 전문기관인 뭐 한국건설기술공항 한국시설 안전공단 이런 기관한테 의뢰해서 실시하고 실시해서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결과 나면 리모델링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때는 정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나가서 그 법에 따른 절차 거쳐서 뭐 사업신계 인가받아 하는 거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아까 옥상에 따 이렇게 층수를 올림으로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발생하죠. 그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 기존 세대수에 비해 몇 번까지만 더 올릴 수 있냐? 15% 이까지만. 알겠죠? 이렇게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버리면 그 단지가 원래 1000세대였다면 바로 150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을 위해서 150가구의 승용차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지 주변에 주차장이 도로가 있는데 주차 여러 가지 교통량이 증가해서 지체 현상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대안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대안은 누가 해요? 그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장들이 해야 되겠어요? 도시의 장. 그네들이 뭐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이 그 대안을 정치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야 그와 관련된 계획서 만들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기본계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 이네들 수배가지고 나간대. 이걸 수배할 때는 10년 내다보고 수배하라. 그리고 5년마다 타당 검토해라. 수립할 때는 주민한테 열람, 공람시켜서 의견 들으라.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듣는데 거기다 보내면 30일 의견 시작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십시다. 이 바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 공동체 소자들이 바로 리모델링을 취할 때는 조합을 만들 수 있어. 뭘 만들 수 있다고? 자, 그 조합을 뭐라고 하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알겠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바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고 준비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무엇을 신청해서 무엇을 받아야 될까? 오, 좋았어. 인가, 설립인가 신청서 받아야죠. 이때 인가 신청서를 낼 때는 중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바로 이 우리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라는 결의 증명서가 결정적이에요. 뭐가 들어야 한다고요? 결의 증명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런 여기 봐봐요. 경관수가 찼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돼요. 뭐가 들어야 한다고? 경관수. 특히 증축은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시도조례로 경관수를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경관수가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결의증명서가 결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 동만 니모데 한다. 그럴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까? 한 동만 리모델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니까 3분의 좋았어. 맞았어. 그래도 3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2열동 있다. 2열동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저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죠.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그 다음에 각 통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 아까 했어. 그래. 가반수. 이런 결의증명서가 들어가면 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이따 이제 설명 안 할 거야. 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빙가를 신청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빙가 신청될 때는 여기 보세요. 새롭게 주택을 건설할 일이 없으니까 그 해당 주택 건설 대지단 뭐 8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대한 바로 15%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를 내야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지역, 직장, 주택자 그 설립인가 받을 때만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 봐 이제. 이제 금방 아까 그런 서류 다 준비해서 시장소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했더만 설립인가 내줬어. 그러면 설립인가 받고 바로 등기는 없어. 등기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인가 받으면 리모델링 주택자별 설립됐어. 이 조합 측에서 이제 공사인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그래. 그때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로서 공사 주는데 돈 주고 맡긴데 그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바로 여기 아까 공동주택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네들한테 다시 동의 받아야 돼. 알겠죠? 그때 일단 아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설립인가 받아서 리모델링 주택자에 설립됐다면 조합 측에서 야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들 반대했으니까 나가라 돈 받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면 법원에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중에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이 조합 측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보내고 이제 이 찬성파들을 위해서 위주로 해서 야 이제 우리 공사 들어가려는데 너네들 이삿짐 다 뺐지? 예 들어가도 됩니다. 동의서 싹싹 받아가지고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때 또 미처 준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 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면 동의서 받아와라. 얼마 동의 받느냐? 전체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 75% 이상의 동의와 동의와 각 통의 구분사 및 의결권을 각 얼마에 통의받아라? 50% 이상. 알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근데 이제 아까 한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조합 만들어서 그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그래. 그때는 그 통의 구분사 및 의결권을 각 얼마에 통의받아라? 75. 자, 이거 달달들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동의서 받아서 시장호수 구청한테 허가 신청했어. 여기 봐봐 또.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많이 반했어. 여러분 동의서 줬는데 이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허가 신청서 들어가 버렸어. 동의서 청배가 딱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동의 체류할 수 없다. 여기까지. 알겠죠? 이제 금방 했던 내용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졌다.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졌다. 리모델링 주택자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원은 누가 될까? 여기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안에 복리설. 아까 유치원금을 있었다. 그게 복리설이거든. 그런 것까지 다 하기로 돼 있다. 또 아까 여기 안에 상가건물을 근린생활설이라고 그래. 근린생활설 유치원금으로 뭐라고 그래? 복리설이라고 그러죠. 복리설까지 다 묶어가지고 리모델링 하자고 했다면 복리설의 소유자들도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조합원의 주의를 인정할 때 101동 101호 집 보니까 바로 다섯 명 형제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아 공동소로 돼 있어. 공동소로 됐다면 그 자를 다섯 명을 다 이 리모델링 주택자에 조합을 볼까? 그 다섯 명 대표는 한 명만 조합을 볼까? 한 명. 그리고 아까 근린생활센 상가 건물주도 보니까 구분세권 하나인데 열 명이 공동투자해서 지분을 열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어. 그때도 조합원 측은 몇 명에만 준다? 한 명.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돼 있고. 여기 봐봐요. 아까 야 여기 들어봐요. 들어보고.
아까 야각 통에 구분수자 뭐 의결권은 뭐50% 동의받아라. 그때 동을 셀 때게 아파트가 생겨서 한 동, 두동딱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복리세, 복리세. 아까 유치원 건물 하나 있고 상가 건물 몇개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싹 묶어가지고 한 동으로 계산한다. 알겠죠? 몇 동으로 계산한다고? 한 동.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쭉 정리해드렸어. 빠른 속도로 체크하죠. 자, 13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 증축하고 대수냈다 체크하고. 2번. 근데 봐보세요. 건축법상 리모델링 개축도 들어갔었죠? 건축법은 뭐까지 들어간다고? 그래. 건축법 보세요. 건축법은 리모델링 하면 이렇게 세 개. 주택법 리모델링 하면 두 개. 자, 그래.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증축하고 대수선,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 이렇게 딱 구분되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3번 틀렸죠? 3번은 어정쩡하죠? 3번 어정쩡하죠? 거기다 전제를 해야 돼. 40% 이내다. 그 말은, 주거 전용면적 공동대다 줄 것이고, 각세대 주거 전용면적 그다 줄 것이고, 밑에다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만 이걸 적용한다.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습니다. 넘어가고 14번. 14번은 공고제도죠. 이것은 468쪽, 498쪽에 있어요. 기본서 468쪽, 498쪽 있는데 이 공고별 사업. 이것도 좀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공급별 사업. 예? 네? 그래요. 쉬었다 하죠.